네, 도이치 모터스 주가조작 사건에 대해서 여쭙겠습니다. 7월 25일이에요. 우리 옆에 계시는 박범계 의원께서 한동훈 법무부 장관에게 이런 문제를 물어봤습니다. 수사하냐? 그때 한동훈 장관이 곧 결론이 난다. 오랫동안 수사해 온 거라 충분한 수사가 이루어지고 있다. 이렇게 한동훈 장관이 이야기를 했습니다. 언제 결론이 납니까? 도이치모터스 사건은 전임 장관님들께서 검찰총장의 수사지휘권을 배제하는 지휘권 행사를 하셨습니다. 제가 총장 직무대리로 있는 동안에도 이 사건과 관련해서는 일체의 보고를 받을 수가 없는 상황으로 되어 있습니다. 제가 말씀드리기가 어렵습니다. 그게 상식적으로 잘 납득이 안 가서 제가 여쭙는 겁니다. 형사소송법에 법관에 대한 제척 기피 회피 사항이 있죠. 네. 그러면 그 법관과의 특수한 관계 때문에 그 법관 개인의 제척 기피 회피가 이루어지는 거지. 네. 그 법관이 무슨 형사 23부다. 그럼 형사 23부 자체가 그 조직 자체가 제척 기피 회피의 사안이 되는 건 아니지 않습니까? 윤석열 총장이 이 사건과 관련해서 수사권이 배제됐던 이유는 그 장모, 부인이라고 하는 특수관계 때문에 있었던 건데, 여전히 그런 해석이, 그런, 저는 굉장히 문헌적이고 형식적인 해석이라고 생각이 납니다. 여전히 답해도 같은 되겠습니까? 입장이십니까? 답해도 되겠습니까? 네. 저는 위원님 말씀에 전적으로 공감합니다. 그런데 왜 전임 저 총장이 수사지휘권을 다시 행사를 하지 않고 전임 법무부 장관님과 상의해서 수사지휘권을 총장으로서 행사를 하지 않고 중앙지검장이 총장에게 보고나 지휘를 받지 않겠다고 발표를 하고 그렇게 했는지 저도 지난 1년 동안에 저는 위원님과 똑같은 생각으로 공감을 했습니다. 근데 제가 직무대리로 와서도 그 상황이 계속되고 있습니다. 저도 이 상황에서 국회에서 네, 저한테 손님 알겠습니다. 네. 맡겨주시면 제가 뭐, 앞으로 잘못된 제도라면 지금이라도 고쳐야겠죠? 네, 네. 그렇습니다. 예. 그래서 뭐 일반적으로 그러면 여쭙겠습니다. 어차피 저 검찰총장이 되시면, 검찰총장의 가장 중요한 임무 중에 하나가 정치 외풍을 막아주는 일이고, 네. 정치 사건에 대해서 3차 검찰총장이 되실 분이니까 일반론적인 견해를 좀 여쭤보고 싶습니다. 지금 김건희 씨 소환조사를 하고 있습니다. 수사 착수한 지 2년이 다 돼가고 있고요. 네, 구체적인 건못 물어보겠네요. 하지만 김건희 씨 소환조사 받았죠? 아니, 서면조사 받았죠? 제가 그 내용에 대해서 일체 알고 있지를 못합니다. 네, 알겠습니다. 네. 형사소송법 200조 한번 봅시다. 일반론적으로 여쭤보겠습니다. 형사소송법 200조에 보면 죄를 범하였다고 의심할 만한 상당한 이유, 요건이 두 가지입니다. 또 정당한 이유 없이 출석 요구에 응하지 아니할 경우, 이두 가지에는 체포영장을 청구를 할수 있고 수사에 유력한 수단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근데 첫 번째 조건, 죄를 범하였다고 의심할 만한 상당한 이유. 이 사건 수사한 지 지금 2년이 가까이 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김건희 씨에 대해서 결론을 내리지 못하고 있어요. 정결 처리를 못하고 있습니다. 아니, 의심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없다면 얼마든지 가볍게 할수 있는데, 아직도 결론을 내리지 못하는 것은 첫 번째 요건에 해당이 된다라고 생각이 드는 겁니다. 두 번째, 출석 요구에 응하지 않고 있어요. 정당한 이유가 있나요? 위원님, 제가 전제 사실을 알지 못하는데 답드리기는 어렵지 않겠습니까?